정리 안녕하십니까. 크리파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지기도 앞바다입니다. 오른편으로는 지기도가 보이고 있고, 왼편으로는 서귀도 도시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보이는 곳에서 캐스팅을 하는 이 시기가 낯설기만 한데, 그래도 바닷물은 따뜻합니다. 기온은 상당히 차지만 바닷물은 따뜻하기 때문에 녀석들이 아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는 12월 말입니다. 올해가 가기 진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그런 날인데, 어제는 살짝 낮에 탐사를 해봤고 오늘은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뒤져볼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은 끝날물이고요. 해 뜰 때 끝날물을 노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반응이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수온은 한 17도에서 18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를수록 낮으로 가면은 18도, 19도 정도 오를 예정이에요. 일단 황금 물때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기도 크리파스. 세수 맞다. 자, 좋다. 크리파스. 우와, 못어. 부어. 오케이. 부어. 오케이, 그렇지. 커. 오케이, 먹었어. 나이스! 와, 그냥! 와! 울진이다! 경민아, 캐스팅 이렇게 하는 거야! 크리파스! 오늘 오전물이 똥물이구만. 오후물이 진짜고. 아니, 어저께 오후에 들던 물이 딱 오늘 아침에 들었으면 진짜 잘 됐을 텐데, 어제는 그렇게 좀 그만 가라 그래도 물이 그냥 계속 콸콸콸콸 가는 게, 오늘 아침에는 좀 가라 해도 또 일찍 섰네요. 예. 오후물이. 그 오후물이 밤 지나고 다음에 오전으로 올 때, 그때는 괜찮겠어요. 다음 때나. 근데 위에 뜬 것들이 베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베이트. 저런 것들을 먹으려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라와서 먹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살짝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생각만큼 입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어제 오후에 들었던 날물이 되게 셌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는 물이 죽지 않아서 들어왔고, 오늘은 아, 물이 좀 더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더 가지 않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래는 보통 날물이라면 지금 4-5노트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한 0.3노트 이래요. 게다가 바람도 지금 맞바람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온은 18.23도 정도 나오고, 나쁘지 않아요. 수온은 괜찮은 수온인데, 이제 어군 탐지기를 보니까 역시나 바닥에 이제 베이트들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입질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후에 들물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도 낱마리로 돌아다니는 녀석들이나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위에 떠다니는 베이트를 보고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먹는 그런 녀석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던져볼게요. 좀, 근데 아직은 들물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오늘 하루를 속단하기는 이르고, 또 들물에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루에 물이 들물 두 번, 썰물 두 번이 드는데, 그 네 개의 물이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어느 들물은 좋고 어느 들물은
안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바다를 나가 보면은 그 들물이 원래 조속표대로 빠른지 아니면 조속표보다 훨씬 느리게 가는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속표보다 많이 느린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속표 상으로는 잘 될 물때다라고 잡았는데 바다에 막상 나와보니 물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다가 참 알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던지면은 한두 번에 딱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내려온 거니까요. 그거 하나 볼 때까지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찌! 체이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자, 좋다. 크다. 나쁘지 않아. 자, 그거 할게. 네가 좀 더 와야 돼. 가면. 간다. 아이고씨. 들어가라. 안돼. 꼬리 넣어줘. 꼬리. 너무 귀해. 오케이. 아이고. 뭘 처먹은 거지? 갈고기? 진짜 뭔지 보자. 걔네 갈고기 같은 거. 여기 꼬리는 뭐지? 이거 꼬리가 긴데? 자, 상당히 귀한 녀석입니다. 이제 초들물이 드는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왔어요. 이제 조류 속도는 한 1노트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딱 들어왔는데, 이 시기에 상당히 귀합니다. 또 캐스팅에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이제 들물이 이제 쭉쭉 가기 시작하니까,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초보입니다. 여기는 지기도 그러니까. 아하, 좋다. 자,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와, 이 등치가, 와, 상당히. 오, 씨. 고맙다. 오, 커. 자.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스. 방금
부지리가 토해낸 거를 보니까 방어 같아요. 방어 한 40cm? 알방어 정도 되는, 40cm 되는, 꼬리도 노란색이고, 사실 그렇게 생긴 베이트가 방어나 알방어나 알부지리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먹었어요. 통째로 삼킨 거야. 꽤 큰 걸 삼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시리 방어 알방어 색깔 그런 펜슬을 만들었어요. 이게 은근히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컬러에 부시리 컬러에 반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15 정도 됐고 힘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테스팅에 반응을 해주니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펜슬은 100g이고 라인은 번쭈는 P10호, 초코리더는 150mm, 로드는 8.3피트 H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루어 운영을 하기에 상당히 좋고 허리가 센 그런 모델이에요. 자, 던져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반갑다 진짜. 자, 아이고 빠지겠는데 이거. 오, 또 잘 먹었다. 다시 하나? 잘 먹었어. 자, 갑니다. 어우. 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올라가서 당기겠어. 올라가서. 어우, 작지 않아, 작지 않아. 힘이 덜 빠졌어, 힘이 덜 빠졌어. 작지 않아, 작지 않아. 가만히. 자, 고기가 진짜 무거워요. 한 미터 조금 넘는 부실인데, 물이 안 가서 섬으로 붙었는데, 0.89노트 정도 나오는 속도에서, 보여줘 부실입니다. 아, 최고나 힘이 대단해요. 들고 있기는 힘들 정도로. 일단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기다. 크레파스. 예! 와, 진짜 무겁다. 아. 힘들어. 자,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아, 너 힘 너무 좋다. 아, 잘하네. 아, 지금 여기는 계절이 육지보다 두 달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로, 제주의 지금 시기를 보면 육지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11월 초 정도 된 것 같아서 한참 목욕탕을 많이 해서 몸집 뿔리고 힘이 가장 좋은데, 나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적겠습니다. 크레파스. 자, 이제 보통 이제 뭐 부시리가 부시리를 먹는 거라든지 부시리가 방어를 먹는 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얘네들은 되게 미개해요. 되게 미개한 녀석들이라, 사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신안 홍도에 갔을 때 정말로 부시리들이 알방어들과 알부시리들을 체이스 해가지고 위에서 먹는 그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님 바로! 잠깐만 야야야야 형님 바로! 저도 갈게요. 우와! 좀 먹었다 먹었다. 오씨 안 먹었어. 오씨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오! 오 잠깐만. 형아 먹었다 먹었다. 나이스! 부시리들도 알방어 알부시리들 먹습니다. 결국 알방어들도 베이트가 된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사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양질의 어떤 베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 도덕적이고 어떤 의식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의인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물고기들인데 물고기들 중에서도 걔네들 중에서 조금 똑똑하다 이거지. 근데 뭐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시리 칼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던져보겠습니다. 야, 나이스! 오, 크다! 자, 먹었어. 떴습니다.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 왜 저건 왜? 나 안 떴어요. 간다. 어우, 힘이 대단하네. 나이스. 야, 힘 봐, 힘 봐.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식사를 하고 잠깐 나와서 딱 던져서 나온 녀석입니다. 상당히 조용한 상태 너무 좋고 힘도 진짜 많이 썼어요. 이제 물이 이렇게 잘 가진 않는데 그래도 활동을 하네요. 외쳐봅니다. 여기는 지기다 그래파. 고향 앞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고맙다. 자. 이 시기에 12월 말 이 시기에 이렇게 캐스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행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원정 생각을 했는데 외국으로 캐스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올해는 원정 생각이 안 나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캐스팅으로 이렇게 여섯 대 잘 나오니까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배 올려봅니다. 이는 지기도 그래파스 찌.